그러면 일단은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번은 우리 오윤아 씨. 오윤아 씨를 화이팅!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컨셉인가요? 그냥 제 마음대로 어렸을 때 막 꿈을 꿨을 때 막 되게 잘하는 거예요. 못하는데 되게 잘하는 상상을 하면서 막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. 그래서 소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. 소녀의 꿈, 드림 오브 걸. 네. 드림 오브 걸. 창피하시죠? 네. 네. 사실 제가 현대무용적인 거를 좀 섞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놀려고 이제 했는데 그 동작이 쉽지가 않은 동작인 거죠. 그래서 여기 햄스트링이 너무 이제 다쳐가지고 여기 딱 오기 전부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같은 걸 할까 생각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듣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네, 다섯, 여섯, 여덟, 둘, 이렇게.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그 다음에 무릎을 내 몸 쪽으로 훅 당겨요. 옳지, 옳지, 그 호흡을 갖고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그 다음, 휘샥, 따,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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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이렇게. 아니 굉장히 저는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. 왜냐하면 그 옛날에 처음 했던 봤던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셨다. 이렇게 막 뻗고 이러는 게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.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? 어떻게? 그러니까 이게 공포증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자꾸 준비한 걸 다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. 무대에서 저희도 가끔 보컬을 해요, 파트너랑. 왼쪽으로, 왼쪽으로. 근데 티 안 나게. 티 안 나게 써야 되는데. 윤아 씨는 춤출 때 라인이 정말 춤을 오래 춘 사람처럼 보여요. 정말 너무 예뻤어요.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